자, 오. 불면제로 3! 자, 2라운드 이제 시작할 건데요. 네. 아, 1라운드에서 우리 뭐 준, 민규, 조슈아, 디노 이렇게 퇴근했잖아요. 아, MC님,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퇴근은 쿨하게 가야 돼. 맞아, 쿨하게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치, 그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도 뒤로 뒤 안 보려고 바로 가야 돼. 나도 바로 갈 거야. 뒤 안 보러, 보러, 보러. 나 불면제로에서 두 번째 라운드 처음 와봐. 아, 그래? 그래? 나 1, 2 다 첫 번째 통과했거든? 어. 우리는 계속 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형은 뭐 계속 함께 해야지. 참나 진짜. 근데 이번 게 되게 웃겼어. 그래. 어, 못 참았나 봐. 어. 자, 그래서 이번 이 두 번째 라운드는요. 네. 이제 한 사람씩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캐럿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저희가 이제 대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지금 몇 시예요? 70? 형 병원 가야 되는 걸 왜 이렇게 낮아? 나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낮아? 낮은 사람이 있지. 세븐틴 정기 모임 하면 그 정기 모임 주최자가 식대를 계산하나요? 세븐틴도 식사하면 카카오페이로 N분의 1 하는지? 만약에 N분의 1 해서 18,900원 나와도 2만 원 보내주는지 아니면 18,900원 나 보내주는지도 궁금해요. 저게 궁금하구나. 정말 아니 일단 저건... 주최자가 쏘는 거고. 네. 주최자가... 아니 근데 이제 밤이 바뀌어가지고 쿠세형이 다 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다. 네. 그 총괄 리더가 다 쏘는 걸로. 네. 정기 모임 이렇게 너무 잘 굴러가는 게 너무 보기 훈훈하다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맞아, 있는 맞아, 거는 다 계산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달인가 롯데월드 빌려서 내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 했잖아. 그걸 형이 해준다. 캐럿들과 세븐틴의 총괄 리더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럼요. 그 다음 날은 캐럿들끼리만 놀라고. 이틀 잡아주. 야, 그럼 한 뭐 한 3억 쓰겠네. 나. 질문이 또 있네요. 쿱스 씨는 약골인가요? 이런 약골이죠. 아, 그냥 한번 둘이 만나보기 했으면 좋겠다. 아, 누가요? 그 질문한 사람. 질문한 사람 여기 있는데 지금 만나볼 것 같은데. 그리고 형이랑 그 진짜 한번. 아, 질문이 또 있네요. 24kg 덤벨 진짜 들 수 있나요? 몇 개 가는 건가요? 그거 그냥 트레이너 형이 했던 거 같이 찍은 거 아닌가 그거? 위버스에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몇 개 드는지 영상으로. 내가 오늘 꼭 올린다. 내가 오늘 꼭 올린다. 아, 너무 궁금해. 애초에 무게 관련은 영상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 거라서. 무게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3세트 할 수 있어. 3세트. 3세트. 몇 개씩? 몇 개씩? 10개씩. 야, 3세트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야. 어, 잘한다. 야, 나는 하나도 못 해. 난 못 들어. 나도 24 못 들어. 나도 24 못 들어. 형 그럴 거 같아. 형 2.4 들어야지. 2.4.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아유. 자, 다음 우리 정환이 형입니다. 정환이는 왜 이렇게 쌈? 이게 다 그거 모르잖아. 어? 다 싸운 거야? 아니, 두 개. 정환이가 생각보다 쌈딱이라니까. 정환이 형 많이 싸워. 형 많이 싸우긴 하지. 아니, 뭐 질문이 이런 거예요. 디노랑 싸운 썰 구체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디노한테 뭐를 묻히는 척을 했는데 디노가 그걸 되게 싫어해. 아, 맞아. 아니야. 근데 정환이 형이 근데 그날은 묻힌 게 아니라 진짜 막 묻힌 척이야. 이렇게 했는데? 딱 했는데 아, 형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무슨 소리야, 형. 이거 묻힌 거잖아. 기침한 척하면서 이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나갔었지. 이제. 이번 정환 민규 싸운 썰은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정환 민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둘이 아예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성향이. 그거 아주 나이스 뮤비 전에 캔커피 던져가지고 아 그랬나? 민규 형 눈 충혈돼가지고 아 진짜? 민규 형이 자고 있었고 이제 같이 둘이 자다가 이제 연습을 들어가야 돼서 이제 민규야 일어나 근데 막 야 일어나라니까 그래서 막 안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들고 있던 걸 던졌어? 근데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막 튕겨 탁 맞아가지고 조금 그랬어. 아이고야. 제이의 검은 봉지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정환이가 이미지 세탁이 잘 됐어. 정환이 형도 되게 천사 이미지 이거. 잘 가져갔지. 야, 싸움 얘기 진짜 다 틀렸다. 아니야. 맞아. 몰라. 싸움 얘기 아니야. 말해줘. 아, 변명 안 돼. 변명 안 돼. 말해줘. 아니 형이 얘기해줘. 아, 변명 해도 어차피. 아, 근데 이게 당사자들이 없어. 그래. 야, 호시도 싸운 거 되게 많이 물어본다. 호시가 우지랑 싸웠었어? 어? 우지 형이랑 싸웠어? 우리 싸운 거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연습 때 많이 싸우지 않았나? 연습생 때는 근데 서로 너무 예민하고 이러니까 제 일단 누워보자. 오케이, 시작.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시랑 우지가 싸운 썰 궁금해요. 기억 안 나죠? 약간 안무적인 부분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있었어? 약간 수장 대 수장 그런 느낌이었잖아. 맞아. 안무를 둘이잖아. 맞아. 같이 동작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이거 아니야 했는데 호시가 거기서 이제 본인한테 태클 거는 게 너무 열이 많았나 봐. 그치, 수장이었으니까 또 호시도 다
갑자기 축빵을. 어, 이게 오? 빵이야? 아, 진짜로? 아이고야. 빵 치는 거야. 아이고야. 그냥 아, 맞으면서 아, 어떡해. 아, 수영아, 왜 그래? 뭐. 했는데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와, 아이고야. 와, 아이고야. 야, 그리고 한 다음에 도겸이한테 너 같은 애 때문에 티 망한다고 망한다고 하고 나 날라차기 근데 날라차기 당하고 순간에 날라차기 맞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호시는 걷잡을 수 없었어. 잘 봤지. 폭풍의 연습생이었어. 폭풍의 연습생. 나는 그래서 지금 연습생. 지금 가끔 이렇게 막 햄찌 호랑이 파 할 때마다 그 두려워. 난 소름 돋아 솔직히. 나 연습생 때 우리 평가회 이제 각자 개인곡 준비할 때 내가 스탠드 마이크를 쓰려고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와, 싫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이거 싫어다. 갑자기 호시 형이 나보고 와, 잠깐 뭐 따라 나오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둘이 따로 나왔는데 호시 형이 아 근데 이건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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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죽방을 아니 아니야 스탠드 마이크로 근데 형이 머리가 좋은 게 확실히 안 보인들을 약간 이렇게 노리더라고. 아~ 좀 많이 폭력적이긴 했어. 그렇지, 티가 안 났어. 진짜 폭풍의 연습생이었지. 오케이 두 번째 갈게요. 호시랑 원우랑 서로 다정한 사이라 네. 싸운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싸웠던 썰 좀 풀어주세요. 아 이게 그러니까 나 연습생 때 둘이 이제 끝에 남아가지고 연습을 끝까지 하고 나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 내 머리를 자꾸 유리문에다가 야, 여기서 찢어져가지고 피인철철 형이 피나는 사진 보냈잖아. 야, 그게 여기서 풀린다. 왜? 아, 왜냐면 예. 우리가 이걸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현장에 두 명밖에 맞아, 없었어. 이 현장의 사실을 은폐했었던 거야. 야. 이게 혼자 부딪힌다고 이럴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밀어 넣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찍은 거구나. 그때 찢어졌었잖아. 맞아요, 찢어졌어요. 지금 아직도 여기 상태 있어. 데뷔하고 10년 차 되니까 이런 썰이 풀리네. 야 이게 그래도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원우를 그냥 병원으로 보내버렸네 그냥. 진짜 이게 계속 짓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거지. 이 정도면은 여기 말고 조직을 갔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민규와 호시 같이 가는 여전히 안 만나요? 요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요즘 근데 사이가 좋아 보이나? 근데 둘이 요즘 사이 진짜 괜찮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도 문제. 잠깐만. 설마 뒤에서 호시가 아니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네, 아무것도 들은 게 너무 웃기다. 민규 얘기도 들어봐야 돼. 야 여기서 싸움 썰 다 풀렸다. 야. 아 나 오늘 머리 그 찍힌 거 기억난다. 찍힌 게 아니라 찍은 거. 찍은 거. 이거 변명 안 된대. 변명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단체방에 내가 오늘 이거 찍어 올렸어. 올렸어. 한방용으로. 아 진짜 웃기네. 네, 첫 번째 질문 이건 좀 괜찮아요. 원우는 개그 연습하나요? 아 꾸준히 하고 있던데요. 꾸준히 하지. 레슨 받아요. 맞아 맞아. 쌤 이름이 뭐였지? 쌤 이름이 조혜련 선생님 아니었나? 어 요즘 조혜련 선배님이랑 그 배워. 최근에 이스트 배우던데? 이거 배우던데? 아 이거 봤어? 이제 일어나면 보여주면 되겠다. 아, 아까 대기실에서 아주카 아주카 날 버리고 또 난 너 아주카. 근데 원우가 많이 배워왔어. 좀 많이 늘었어. 세 번째 게 이제 야 하이라이트야. 이게 세지. 들어와 좋아. 아 원우 우지 살벌했던 그 시절. 살벌했던 시절이 또 이제 우지 썰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습생 때 우리가 좀 너무 치열하게 살았었어. 그치 그치 치열했지. 사실 모두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 이게 다 그치. 친구들인데 우리에게 서열이 존재했거든. 이게 호시가 그냥 완전 그냥 위였고 완전 1티어. 1티어. 그리고 이제 1티어. 나랑 원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2티어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원우가 짓누르고 싶었나 봐. 넌 나의 3티어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발을 막 숨겼어? 한강에다가 빠뜨린 거야. 연습을 못하게 하는 거야. 살벌했네. 그래서? 우리 애들 또 아직도 얘기하죠. 어떻게 원우가 A반이었을까를 계속 그 비밀이 그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야? 한강에 신발을 빠뜨렸구나. 와. 이제 그리고 그걸 같이 찾는 걸 도와줬어. 도와줬어? 이미지 세탁까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보면서 아 얘는 연습도 열심히 하는데 부상을 당했는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친구의 신발을 찾아주기까지 하는 그러고 나서 A반에 올라간 거야. 와 그래서 A반 한 거야? 그래서 A반이 된 거야. 야 이거 야 구육이 빡센데. 구육이 무섭네. 우리 구육은 정말 쉽지 않았지. 우리 구호는 진짜 확실했어. 구호는 진짜 확실했어. 그치 구호는 확실했지 쿱스야?
원우가 이미지를 맞아 맞아. 야, 약간 얘기만 들으면 내가 흥망인데. 야, 진짜 각색 너무 잘한다. 같이. 막 있는 일 같아. 진짜였어, 진짜. 클라다 드라마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야, 지훈이도 이제 드라마 나. 영화 한 편 나오겠다. 아니, 우지 형, 지훈이 형이 잘 만드네. 오케이, 렛츠 고. 우지는 핑크 속옷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건 너무 진짜여서 넘어가자 이거. 핑크 속옷을 꽤 입다가 최근에 사우나를 갔었는데 이렇게 입고 벗기가 너무 귀찮았나 봐. 이쪽 라인을 핑크색으로 다 타투를 했더라고. 잠깐 잠꼬대를. 아 정말 조회수 터트릴 거면 해도 되고. 눈 떴어. 우지의 도발적인 침대 셀카 객기와 영희 이후로 네네. 각종 개인 끼부리기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해요. 끼패가 있었구나. 네, 반신욕하면서 이제 물소리를 내면서 보이스 라이브라던가. 반신욕 라이브 뭐야? 약간 이제 섹시하게 그렇게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닌 척하면서 노출하면서 보여주기. 아노 아노. 네, 그다음에 콘서트 중에 주섬주섬 자켓 끌어내리면서 이제 어깨 복근과 보여주기. 어깨 다 보여주기. 이제 캐럿들도 안다. 알지. 이제 안다. 우지 형이 반신용 라이브를 혹시 그 보이스 올리로 했어? 그것도 내가 말리고 말렸다. 걔 그냥 라이브 한다는 거. 나는 그냥 라이브 추천. 아 그때 그냥 라이브 추천이라고? 다 벗고 하려고 했었대? 아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 가슴 보여준다고. 우지 그 운동 그때 그날 가슴 했었어. 가슴하고 했어. 나는 그 핑크 타투 보여준다 그런 거. 야 이게 뭐야? 가슴 보여주려고 반신욕을 튼 사람. 그때 운동 그때 헬스장에서 가슴하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바지 벗어도 돼? 안 돼? 아 도겸 훅 들어갈게. 갈게요. 원우가 도겸이 보고 연습생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요? 원우가 도겸이한테. 그때는 우리가 너무 치열했어. 근데 도겸이가 들어왔는데 얘가 약간 성냥팔이 소녀 같은 느낌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쟤는 좀 여렸지. 그 이렇게 치열한 사이에. 약간 막 성냥 사세요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얘가. 와, 얘는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 이 생각을 했지. 그때는 그래도 막 뭘 한 건 없었구나. 한 건 도겸이한테. 난 오히려 도겸이한테 욕 들으면 욕 들었지. 아 맞다, 도겸이가 욕했었다, 원우. 근데 그게 3년인가 걸렸잖아.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아, 아니야. 오케이, 호텔에서 젖은 머리에 샤워가운 입고 거울 보는 사진. 아 저거. 누가 찍어준 거야? 저거 혹시 진짜 타이머야? 이게 타이머면 캐럿분들도 이게 타이머야? 이런 느낌인 건가 봐. 아까 타이머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머리 일부러 안 말리고 이거 세워놓고 띡 하고 3, 2, 1, 체크. 근데 세우는데 자꾸 거치대 안 들고 와가지고 자꾸 떨어져. 내려가. 근데 그 사이 머리 말라서 머리 물 한 번 더 묻히고. 그래도 도겸이가 멋있잖아. 아 멋있어. 그래. 한창 도겸이 저거 빠져가지고 저거 이제 가운. 그 저거 너무 좋아해서 밖에 저것만 입고 나갔잖아. 맞아. 저거 입고 산보 하잖아. 와, 나 저 가운 진짜 너무 창피하다. 아, 왜 멋있어? 멋있어. 아. 두 순간의 복근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데 나는 순간이 복근을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되게 많이 보잖아. 뭐 씻고 나왔을 때도 그치. 보고 하니까 근데 섹시해. 이번에 상황 콘서트에서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번 상탈한데 하면 탈덕할 수도 있는데 통화가 그래도 되게 막 애들처럼 막 이렇게 한 6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8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로 딱 쪼개져 있어. 괜찮아. 나주배. 나주배. 자, 두 번째. 자신이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순간이? 승관이는 오히려 본인이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거 할 때 딱 땀 흘리고 있고 그때 뭔가 멋있는 플레이를 할 때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보기엔 그냥 동호인 같아. 동호회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운다. 와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동호인 약간 부장 같은 느낌. 그치 이제 승관이 세 번째. 예능 나가서 생각보다 활약 못했을 때 극복 방법. 근데 요즘 많이 주춤하잖아. 요즘 많이 주춤하지. 그래? 승관이 너 요즘 일하냐? 요즘 배드민턴만 치고 뭐 예능 잘 못 치고. 승관이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극복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극복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웃기다 이거. 간이가 아직 극복을 못했어. 야, 영재는 좋다. 오케이 이거 시간 남았어도 여기까지 합시다. 야.
너 내가 있어 좋지 너네. 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지. 우지 거 우지 좋았다 이번에. 동호인 같아 너무 좋았어. 아, 동호인. 어, 어, 너무 아프면서 너무 아프면서 맛있어. 아프면서 맛있어. 운동 같은 거지. 어. 오케이. 자, 1번 가겠습니다. 승관이랑 한솔이가 싸워서 울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싸웠길래 천하의 최한솔이 울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솔이가 울었다고? 아, 근데 연습생 때 진짜 찐으로 싸운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옛날에 그 치킨 파는 편의점 알지? 편의점 치킨. 아, 작은 멈춤. 어, 작은 멈춤에서 넓적다리. 어, 전부 닭다리 산 다음에 배꼽 넓적다리 사면서 가는데 얘가 떨어뜨렸다? 근데 떨어뜨렸는데 걔가 이거 주워서 먹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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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이 자주 그랬어. 뭐해? 그러니까 아니, 3초 안 됐어 이런 거야. 3초가 아니라 지금 떨어졌는데 그걸 왜 먹냐고. 아니 과학적으로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대. 그게 티라서 그래. 그러면 너 구정물에 버려서 결국 3초를 꺼내도 그것도 3초냐? 아니 승관아 근데 화내지 마. 아니 아이 과학적으로 너무 웃기다. 근데 버논이 하나 꽂히면 계속 가잖아. 나한테도 방을 옛날에 같이 썼는데 내가 밤에 요거트 그거 이게 비오트인가 막 그런 거 이제 자꾸 나 먹을 때마다 형 근데 그러면은 야 그 진짜 옛날 얘기다. 잘 때 이게 이때 이게 유산균이 움직여가지고 소화 안 돼 이러는 거야. 아 알겠어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거야. 그 다음 날 또 먹었어. 형 근데 유산균이 이렇게 끊는 거야. 알겠다고. 아 내가 먹었다. 하나 꽂히면 계속 말하는 것도 있지. 더 웃긴 게 있잖아. 2번 질문, 3번 질문이 방금 답변들에 거의 다 나온 것들이야. 아, 그래? 2번 질문이 떨어진 음식을 남 몰래 주워 먹은 적이 있나. 그리고 3번 질문은 얘도 광기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야. 얘가 광기가 제일 심하지. 쟤 뭐 택배만 봐도 광기지. 그렇지. 근데 번호는 진짜 귀여웠던 게 옛날에 애기 때는 진짜 잘 울었어 쟤. 맞아. 아, 진짜 열이고. 그래? 옛날에는 닭똥같이 울었어. 맞아. 어, 순간 혹시 이거 오감자하고 한 입만 먹어도 될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오. 어, 하는데 보고 있으면 계속 먹고 있어. 한 입만 먹어도 될까 했는데 계속 먹고 있어. 그래서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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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자. 누구누군가요? 자. 아, 아 제발 호흡 제발.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우지 꼴찌야? 우지 별로 안 썼는데? 핑크 팬티 이런 거였는데? 너 저번에도 끝까지 남지 않았냐? 나 계속 끝까지 남았어. 우와 어찌 가야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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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법 하는 단계 있어 지금. 일단 잘 해라. 간다. 간다. 할게. 너 완전 태연했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봐. 렛츠 고. 컴온. 누나, 내 목소리 들려? 최근에 내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해외 구매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난 그 신발을 가질 수 있었어. 누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누나, 찡긋 찡긋. 네가 그렇게 다 까먹고 잊고 있고. 너랑 그런 짤한 애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많이 사랑해. 버논아 테이스티. 아이 러브 유. 거의 명수형인데. 오케이. 테이스티에서 끝났다 했다. 진짜 테이스티 사기야. 근데 할 줄 알았거든? 어. 아는데도 그래. 근데 이번엔 멤버에 관한 진심의 마음의 소리잖아. 어, 그렇지. 나부터 한번 할까? 응. 승관아, 관랑해. 오, 베이비. 그러니까 원호가 이거 캐리를 잘하네.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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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 근황. 마음의 소리 하나 있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 저런 소리 되게 싫어요 승관이가. 테이스티.
뭐하지? 아 지금 근데 진심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원래는 그거지. 원래는 그거야. 원래 다 해달래. 그러면 진심으로 그 내 귀 좀 그만 만져줄래? 뭔지 알아? 아 진짜 뭔지 알아? 아니 맨날 내가 어디 앉아 있잖아. 맨날 내 뒤에 와서 아니 뒤도 아니야. 이렇게 아, 서로 아는 것 같아. 귀를 만져.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왜 만지는 거야? 진짜 약간 나 그 되게 거슬리거든. 되게. 아 승관이의 애정 표현이야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짜증나. 약간 이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얘가 서운해하잖아. 아. 내가 이걸 약간 그 줄다리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그치. 약간 어느 정도 받아. 근데.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와이. 야, 되게 일차원적인데 재밌다. 다음 난가? 아 나 이거 했다. 나 했었지. 나 이거 한 거 기억나. 나 그때도 이거 했어. 맞다.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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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n me.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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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n me.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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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n you.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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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n me. 어 챌린지 너무 잘 봤어. baby. 걔가 어떻게 해? I'm just trying to break. But I just get high there. I want you. 아 이 명 와 이거 진짜. 아 짱이다. 근데 이런 걸 와 영광이다. 진짜 이 파트를 형한테 준 게 아 진짜 그 기획자의 자질이 있어. 아 저걸로 끝났다. Baby, I just wanna try to hug you, baby. 어 나도 이렇게 한 문장만 해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와 미쳤다. 와. Baby 미쳤다. 와. 와. 각도 이거 괜찮나? 잠깐만. Baby, I'm just trying.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야 오랜만에 너 한번 성대모사 릴레이 해볼래? 그럴까? 어. 누구 누구? 그냥 뭐 너 자신 있는 거. 감기 세게 걸린 이소라 선배님. 내 모든 무대 불겠어. 안녕하세요 문식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안녕하세요 문식 씨. 반가워. 문식입니다.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 뭔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셨어요. 윤문식입니다. 반가워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You're still my number one. 어 한석규 씨까지 오셨나요? 나 한석규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냥 노래 안 좋잖아요. 그러시군요. 어 근데 마침 편의봉 선생님도 오셨네요. 편의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징어 다리가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딱 떼졌다는 거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도. 어,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네. 오징어 먹겠다잖아요. 야, 버논이 혼자 안 비슷해서 너무 킹 받는다. 야, 나머지 세 명은 잘한다. 야, 완전 비슷해. 저는 뭐 MC니까 후딱후딱 갈게요. 네. 네, 이소라의 프로포즈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프로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 오신 손님은 특별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누군지 한번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프로토스 오셨습니다. 어, 프로토스 오셨습니다. 프로토스. 아, 어떻게 아 혹시 스타크래프트 게임인가? 어? 저기서 아무도 했는데. 아 그런가요? 몰라? 아 이거 맞아. 네. 가자. 진짜? 가자. 진짜? 이거 1편이랑 같은 그림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진짜 조작된 거잖아. 아, 이거 짠 거 아니지? 짠 거 아니지? 조작하지 마.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변희봉 빠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다리.
어? 아, 이거 뭐야? 맛있는데 피부도 화사해지는 리얼푸드 뷰티 젤리잖아? 와우. 아, 또 석류 맛이랑 리치 맛이 있는데 얘들아 한번 뭐 먹어볼래? 난 석류로 줘. 오케이. 그럼 난 리치. 좋았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I'm young and rich. 오. 오. 아니 무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PPL 이었는데 우리가 또 글로벌한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 자고 일어나면 피부에서 광이 나겠는걸? 근데 뭔가 그런 식감이야. 탱탱한 리얼푸드 뷰티 젤리. 말 그렇게 해요. 누울 값죠? 아 이렇게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아유. 대망의 결승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지 씨는 지금 불면제로 세 번째 다 결승을 이제 오시는데 소감이 좀 어떤가요? 대단하네요. 제가 뭐 참가자인데 호스트 같아요. 저도 같이 MC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우 씨는 또 오랜만에 또 함께하는데 또 어떠신가요? 아 빨리 집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탱탱해질 겁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 라운드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잠드느냐 그분이 승자입니다. 준비 시작. 리얼푸드 뷰티 젤리. 아 제발 누가 이겼죠? 제발 잤어요? 아 네? 은혜들아 스토리 우승 축하합니다. 이야. 야 저번 시즌도 우승했나 지훈이가? 네네 이번에 우승자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아... 리얼푸드 뷰티 젤리. 먹으면서 피부 관리하니까 정말 편하다. 야 그러면 지훈이 지금 시즌 3번 다 우승? 와 지훈아 너는 진짜 야 축하드립니다. 타고났다 타고났어. 저희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연제로를 위해서 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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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쟤 계속 걸리냐? 이 젤리가 있어서 쓸쓸하지 않네요.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서 리치 맛과 석류 맛 두 가지를 다 먹어보는데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리치 맛이 좀 더 맛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3회 연속 우승자 우주였습니다. 일단 간 사람들 하나씩 간 사람들 하나씩. 네. 디에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디에이 에스쿱 스피셜 차 마실 때 옷을 벗고 마신다는 게 진짜인가요? 진짜 벗고 가운만 입고. 아 예 예, 맞아요. 아, 옷을 안 입지. 이건 진짜예요. 아 가운을 속옷에다가 가운만 입고 이렇게 다리 딱 꼬고 이렇게 마셔요. 아 진짜? 그게 가운의 맛을 한번 보면 그게 편해서 그렇게 입게 돼. 가운이 진짜 가운이 그래 진짜로. 원래.